지방의 화가들도 많이 등장해서 많은 그 지역에 사는 부유층들을 위한, 부민층들을 위한 그런 장식 그림들이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민화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죠. 이런 연꽃 그림들은 그런 서울의 대갓집이나 궁궐 그림에서 민간 그림의 한 중간쯤에 있는 그림이죠. 지금 연못에 연꽃과 연잎이 화사하게 연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놀고, 그 위에는 또 기러기나 청둥오리나 제비나 이런 새들이 날고 있죠. 전부 아주 화목함, 그 다음에 다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가득 채운 그림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런 책거리 병풍, 책가도라고 하는 책을 쌓아놓은 그런 책장의 모습을 병풍으로 그린 그림이 유행합니다. 이런 책거리 병풍은 특히 김홍도가 잘 그렸다고 전해오기도 하는데요. 김홍도가 그런 투시도법을 잘 써서 좋은 그림을 그렸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런 책거리 병풍은 당시 중국의 청나라 때 왕센영이라고 하는 그 신부 그림, 중국에 온 예수의 신부죠. 신부가 서양 화법하고 중국에서 배운 중국 화법하고 이렇게 절충해서 그리는 그림 전통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때 18세기에 그린 낭센영의 책거리, 그 책가도예요. 낭센영의 그림은 일점 투시로 서양의 투시도법식을 보여준 데 비해서 우리식 그 책거리 병풍들은 각 폭마다 원근법을 적용해서 한 화면으로 이렇게 그려내지 않은 그런 차이를 또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책거리 병풍이 이제 궁중 그림으로 장한종이라는 화가가 그린 책거리 병풍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장식 그림들은 화가가 밝혀진 게 거의 없는데 이 그림은 최근에 화가를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 계기는 바로 책거리 병풍의 화면에 왼쪽 아래편에 도장이 그려졌는데 그 도장에다가 장한종이라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화서 화원인 장한종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많은 물고기 그림, 개 그림을 아주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잘 그린 화원이었죠. 김홍도풍을 따르면서 바로 그런 김홍도풍과 함께 자기 바로 이제 화원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 그림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자기 이름을 밝혀놨다라고 하는 걸 보면 화원들이 이제 18, 19세기에 오면서 자기 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나타내고 또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근대적인 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거리 병풍이 민간에 가면 이런 정연한 투시도법을 맞춘 그런 그림이 아니고 아주 복잡해진 그 투시도법이 다 어긋난 그림이거나 아주 단촐한 그런 책거리 병풍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중국 골동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지는 중국 서책을 쌓아놓은, 단장에 쌓아놓은 데서 아주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9세기 민간에 유행하는 민화 형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형을 이제 깨는 거죠. 또한 문자 그림이 조선 후기에 그 궁중과 민간 장식 그림으로 유행하는데요. 대개 궁중에서 그려지는 장식 그림들은 이렇게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바로 이제 논어의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혹은 이제 그 유교적인 행사의 그 장식 병풍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릴씨를 보면 뭐 효행, 형제간의 우애, 그다음에 나라에 충성하고 군왕에 충성하고 그다음에 친구간의 믿음, 이런 내용을 고사에 따라서 그 고사 이야기를 글씨 그림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건 목판화로 제작해서 여러 개 복제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거를 뭐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다양한 서체로 해서 변형을 하기도 했고, 이것이 민간에 오면서 그 글씨에 맞는 여러 가지 고사 중에 대표적인 것, 효하면 죽순과 뭐 잉어, 그 다음에 충하면 뭐 새우, 이런 새우와 죽순, 대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압축해서
추상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양상도 보여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예의 염치는 제주도 지방에서 특히 유행하는 먹이 살짝 번지는 효과로 글씨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양귀비꽃 같은 거를 꼭지에다 하나씩 딱딱하고 치자에는 토끼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그림으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그려지는 해서체의 정형에 대응해서 민간의 취향에 맞는 변형의 방식, 어떤 파격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해악, 소박함과 해악적인 요소를 결합한 그런 재미있는 그림이 민화로 발전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연못에서 잉어 두 마리가 튀쳐나오고 있고요. 연꽃이 그려졌는데요. 잉어, 자세히 보면 잉어 아가리 좌우에서 이렇게 뿔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수염 같은 게 뿔이 되는. 그래서 이 잉어가 물을 차고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도약하면서 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뭐 과거의 급제 혹은 관료로 출세, 뭐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그 이야기 그림과 함께 그림의 형식이 아주 그 담담하면서도 이게 순박하게 옹기 항아리에도 그려져요. 그래서 조선 후기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에 우리 옹기 항아리인데 거기에 손가락으로 붕어를 이렇게 잉어를 이렇게 그려놓은 아주 활달하게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잉어 그림들이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그림들이 화조와 함께 많은 꽃 그림들이 유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모란,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화목함을 나타내는 연꽃. 특히 연꽃은 이제 부처님 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한 꽃에서 많은 씨의 연밥이 이렇게 나와서 다산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새들이 이렇게 학이나 많은 새들이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자수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찾는 그런 소재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또한 생활 자수로 발전을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고 어떤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면서도 약간씩의 변형을 이루어내는 그런 조형 감각. 이 옛날 할머니들이 혹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한따만따 하면서 저런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후예들이 지금 우리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야, 이 보자기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이 보자기는 여러 가지 색천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디자인을 한 건데, 이건 정말.